네, 재소개를 하겠습니다. 합계요법학원에서 현재 실무법 6년 차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정진성 행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아마 이제 미리 들으신 분들은 이제 실제 오늘 보면서 약간 이제 기분이 좀 묘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10월 5일까지 저와 함께 이제 2차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실무법에서만큼은 합격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1회 때, 이제 합격하신 분들에게 한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면 들어보시면, 아, 그래도 이렇게 따라갔더니 실무법 점수 잘 맞았다라는 얘기를 아마 주변에 이미 검증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 그리고 어떻게 실무법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떤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거 자료집 다 있으실까요? 네, 자료집에 대한 내용을 실제 작년에 감사하게도 저도 쉽게 받을 수 없는 81.66을 받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전달해 주었던 내용과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수석 합격자가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그 합계법학원 수석 합격자도 실무법으로 79.33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건지, 아, 이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그런 것들 제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여기 실무법 이 파트 이렇게 한 번만 현장에서만 아마 자료집을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1차 시험장에서 아마 나눠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 페이지는 72쪽일 것 같아요. 72쪽.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공부방법론 해가지고 실무법 이렇게 81.66을 받으신 분이 이렇게 받으셨고 보시면 심판법은 27.6. 보통 저희 시험 과목은 세 분이 채점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각 과목에 어떤 경우는 20점짜리, 어떤 경우에는 보통 20점짜리를 다섯 문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법만 20점짜리가 두 개인 거죠. 그거를 4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심판법은 이렇게 해서 40점 만점 중에 27.6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행정사법은 19점. 행정사법 19점이 좀 놀랍다라고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거고, 비송사건 절차법도 17.6,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도 17.3 해가지고 총 81.66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합격, 이분이 전체 이제 본인도 전공개 신청했더니 진짜 수석자라고 하더라고요. 감옥에서. 그렇게 하셨고, 나머지들 이제 작년에 다른 분들 동차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공용 닉네임 하셨던 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제가 진행했던 대로 잘 믿고 따라왔더니 동차로 합격하셨습니다. 이분도 합격하셨고 그다음 닉네임 제인스 탱구라고 하셨던 분도 제가 했던 목차 방식으로 이렇게 했더니 잘 따라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합격수기 저희 리더스 행정사 실무법 카페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한번더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떠한 만약에 강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사실 동차로 이번에 준비하신 분들은 다른 거를 바꿀 여지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10월 5일까지는 쭉한 번에 가셔야 돼요. 실패를 할지언정 한번 선택을 하셨으면 중간에 바꾸시면 사실 1년을 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그 강사를 믿고 그러니까 설사 다른 학원을 선택했더라도 일단 가셔야 돼요. 중간에 바꾸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일단 한번 선택을 했으면 그 강사 그대로 쭉 가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믿고 가시면 됩니다. 교재를 아니면 그 강사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서 이거 작년 거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작년에 이제 2차 합격자 이거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타임이라서 제가 좀더 시간을 좀 오늘은 제가 먼저 많이 좀 할애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험 합격자 보시면 이제 2,600명, 여기는 외번도 있을 거고 뭐 일반 행정사도 있으실 것 같은데 2,600명 중에서 응시 인원은 한 2,000명 정도, 실제 시험장에 온 사람은 한 응시율이 한 77.86%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행정사는 좀더 이제 인원이 좀더 많은 거죠. 그래서 합격률이 전체는 14.61%이고 일반 행정사는 13.43, 외번은 32.52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올해 12회 1차 수험생은 좀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실제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은 좀 높아지긴 하겠죠. 일단 그렇게 기억만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 채점 결과 두 번째를 보시면 일단 제 것만 먼저 설명드리면 실무법을 보시면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보고 왜냐하면 번역 행정사는 시험을 보지 않고 회사 행정사 보지 않으니까 숫자가 좀 응시인원이 적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응시자 평균 점수를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무법 점수가 39.19인 거죠. 39.19. 실제 감옥별로 40점. 여러분들 1차 보셨던 것처럼 감옥별로 40점 이하면 뭐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다 꽈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균이 39.19잖아요.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실무법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81.66을 받은 분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분은 진짜 꽈락만 다른 감옥에서 꽈락만 아니면 무조건 거의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한 과목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점수를 받으셨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일반 행정사를 선택하신 분은 실무법으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들을 해보면 그래도 합격에 또 심지어 이렇게 높은 점수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시고요. 저는 다른 과목은 모릅니다. 다른 과목은. 그런데 이제 실무법은 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렇게 했을 때 40점 미만 으로 꽈락된 분이 무려 8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2차를 좀 아쉽게 이제 준비하신 분도 저희 이제 다른 학원에서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중요한 것보다 이제 이거를 이제 덧붙이면 사실 지금 이제 제 이름은 아까 이제 정진석 행정사이고 이 행정사에 대한 일단 전체적인 이제 시험 과목 한번 보면 1교시는 민법, 계약법 그리고 절차론 이렇게 두 과목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2교시에 사무관리랑 제가 가르치는 실무법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 외번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은 이제 실무법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공부 방법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늘 제가 과목을 설명을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공인중개사를 보셨던 분들은 이제 2차 이런 논술 과목을 처음이실 겁니다. 그랬을 때 논술 과목은 어떠한 틀에 맞춰서 쓰는 게 첫 번째 뭐 그 현장에서 내가 아는 내용을 적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어떠한 틀에 맞추어서 답안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 틀을 여러분이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틀을 첫 번째 배우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걸 익혔으면 그 익힌 내용을 답안에 이렇게 현출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걸 현출이라고 합니다. 수험계에서는. 즉, 이게 말 그대로 답안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답안지에 내가 아는 내용을 보통 객관식은 많은 걸 알면 알수록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답안지에 그냥 여러분이 뭐 번호 중에 1번부터 5번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주관식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답안지에 쓸 수 없으면 아예 빵점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꽈락으로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답안지로 답안에 작성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시기도 하셔서 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답안지에 내가 아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죠. 어떻게 적는지만 하시면 기본적으로 꽈락은 다 넘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를 이제 하는데 제가 언제 익히고 언제 하냐라고 또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차로 합격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일단 믿고 가셔야 되는 거죠. 시간은 촉박하니까 그 내용을 이제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런 체계적으로 이렇게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 시간이 좀 촉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최대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안지에 쓸 수 없는 것들은 암기할 필요도 없고 답안지에 쓸 수 없는 것들은 굳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안지에 쓰지 않으면 아무런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여기 이제 총 2차 시험은 네 과목입니다. 네 과목이고 그중에 이제 그냥 산술적으로 보시면 그냥 40점 이하로 안 받고 전부 다 평균 60점만 받으면 저희는 이제 절대평가를 가장한 사실 무조건 60점만 받으면 경쟁자가 4,000명이든 5,000명이든 상관없이 다 합격이긴 합니다. 저희가 저희 원래 일반 행정사가 300명이 합격 인원으로 되어 있지만 60점을 넘으면 다 전원 합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여러분이 이제 수강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나는 각 과목별로 60점만 넘기면 그러니까 경쟁자 상관없이 어차피 합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도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지만 제 과목만큼은
저는 평균 65점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평균 65점.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답안지 쓰면 일반적으로 6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9회, 제가 강의는 6회부터, 아, 7회부터 제가 6회 합격석인데 7회, 8회, 9회, 그리고 9회부터 제가 한번 여러 번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 수험생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합격생의 빈도를 봤더니 대부분 합격하신 분이 65점 이상 거의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좋은 결실로 이제 수석 합격자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꽈락이 나오지 않고 전 과목이 60점 받으면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어차피 다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60점 이상으로 하면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각 과목별로 오늘 하나씩 하나씩 이제 민법은 아쉽게 이제 건강상 이유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아마 뵐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각 과목별로 6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과목별로 이제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실무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사실 아까도 번역 행정사 인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공부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참고로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실무법을 65점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그 제가 공부에 여러분이 꼭 갖추어야 될 것들은 제가 이제 총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절대적 공부 시간. 이거는 여러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시간을 꾸준하게 확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늘 하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왜냐하면 3시간을 확보하든 4시간을 확보하든 그 시간을 정말 오로지 공부에 쓸 수 있냐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작년에 이제 수석 합격하셨던 분은 실제 공부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고 가는 이제 주로 현장 강의를 수업을 들으셨는데 오는 지하철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이제 많은 본인만의 이제 공부 연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그랬을 때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활용할지는 각자 다 달리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기만의 이제 공부 시간을 좀 확보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암기할 내용을 답안에 쓸 수 없으면 암기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한 암기할 내용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학원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책을 이제 그 책에 기본적으로 이제 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내용을 최대한 적게 하고 어떤 내용을 암기를 하면 되는지도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암기할 부분을 좀 줄여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2차는 이제 답안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 실무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 와닿지가 좀 않으실 텐데, 이제 동차로 하신 분들은 이건 있어요. 그러면 이론도 아직 모르는데, 그러면 모의고사를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이제 6월 8일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그러면 평일 날 이렇게 6월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평일 날 토요일 여기를 토요일로 할까요? 그러면 평일은 기본 이론 강의를 이때 한 번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그랬을 때 학계법학원에서는 기본 강의랑 그 다음에 심화 강의 이 두 가지를 작년에 11월에 기본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를 3월에 했었는데 둘 중에 뭐 제 과목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화 강의 중에 아니면 기본 강의 중에 하나를 혹시나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은 기본 강의로 들으셔도 돼요. 계속 반복을 하셔서 이론 강의를 중간에 한번 평일날 동영상으로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 지금 기본 강의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으신 분은 기본이든 심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론을 먼저 쌓으셔야 되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최대한 6월 달에 이론을 쭉 들으시고요. 평일 날 이때 이제 주말이 여기에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이제 사례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례 모의고사만큼을 일단 모의고사를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아 내가 그리고 시간 안에 그리고 이미 더 앞에 먼저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을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그분을 롤 모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채점을 하고 나면 매번 저는 이제 지금 인원이 좀 늘어나가지고 채점이 당일날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날이든 제가 올립니다. 최고다반도. 그랬을 때 아, 저 정도는 써야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구나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제 어떠한 나의 기준을 좀 잡으시고 그렇게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답안에 어떻게 써야 이렇게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으시면 여러분이 아 내가 저 정도 쓰면 65점 정도 아니면 70점 정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듣는 와중에도 아 이거는 답안에 쓰는 내용이구나 이건 쓰지 않는 내용이구나라는 게 강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간혹 이런 게 있더라고. 너무 짧은 강의를 많이 회독을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짧은 강의는 또 독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압축되어 있는 강의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강의만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저는 실무법이 기본이든 심하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강의 내용은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동영상으로 제가 이거 다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걸 다시 지우면 여러분의 시간을 일단은 평일날 아니면 이제 주말에 조금 더 확보를 해두신 다음에 그러면 평일날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좀 하시고 그리고 암기할 내용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모의고사를 접하시면서 암기할 내용이 무언지를 그리고 모의고사 때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어떤 걸 암기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라고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왜 암기를 해야 되는지는 뭐 다 2차 답안지 써야 되니까 아까 다 설명은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실제 1교시가 이게 시간이 9시 반에서 11시 10분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서 그 다음에 1시 20분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총 100분 동안 합니다. 그리고 100분 동안 하고 두 과목을 저희가 같이 보는 거죠. 1차도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25문제를 세 과목을 같이 하잖아요. 문제 하나하나 봤을 때는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답안지까지 마킹을 해야 되다 보면 오히려 빨리빨리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 100분 동안 보통 이제 과목마다 약간 문제가 약간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1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당 10분인 거죠. 한 문제당 10분.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생각할 틈이 없어요. 바로 답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고는 답안지를 쓸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내가 아는 내용을 끄집어낸다? 사실상은 그 시간조차가 너무 촉박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내가 답안에 써야 될 것들을 미리 암기를 해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과목에서 실무법과 사무관리를 100분 동안 쓰려고 했더니 이게 보통 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와 실무법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0분 동안 한 문제씩 쓰려고 하면 이거를 미리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통 저희는 이제 10분 동안이 아니라 8분 동안 한 문제씩, 8분 동안 한 문제씩 이렇게 답안 쓰는 연습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이걸 추천을 하면서 또 하나가 부탁을 드리는 게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도 많이 쓰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많이 썼다가 결국은 다른 문제를 적게 쓰게 돼 있죠. 왜냐하면 시간은 한계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를 다 8분씩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아도 8분 동안. 그리고 적절하게 끊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 연습을 언제 하냐면 모의고사 때. 근데 이제 쓸 내용이 없는데요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동차로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례 모의고사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1회부터 총 8회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회 때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그냥 가볍게 강의만 하고요. 2회부터 답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2회 때는. 그리고 3회 때, 4회 때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씩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7회 때, 8회 때 끝날 때만이라도 여러분이 답안에 쓸 수가 있으시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파이널하고 실전 모의고사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는 차이가 뭐냐면 사례 모의고사는 과목별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도별로. 실전 모의고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전체 여러분 1차 모의고사 했던 것처럼 전체를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집에서 하셔도 돼요. 혼자서. 그때는 어차피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 때는 시간이 오고 가는 시간도 아까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간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내가 8분 동안 양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내가 8분 동안 내가 뭘 부족한지.
설사 못 써도 상관없어요, 현재는. 다만 내가 그럼 뭘 암기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모의고사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례 모의고사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거나,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험이 연속 100분, 100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20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나중에는 필속이 이게 뒤에 2교시 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이 2교시 과목이 점수가 좀 더 밀리는 이유가 필속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것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모의고사로 여러분이 어떠한 내가 답안지를 써야 되는지를 연습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시 이거를 이렇게 이게 요 이게 좀 약간 이거 약간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암탁 전략으로 이렇게 해서 기억을,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시고 암기를 하신 다음에 땡 하고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시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일단 좋은 기회, 동차로 올해 준비하신 분은 올해 한 번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잘 하시고, 좋은 결과가 혹시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이 되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면, 먼저 6월 달에는 사례 모의고사 이렇게 있고, 이거를 이제 8회 동안 진행이 합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8월에 파이널 강의라고 이렇게 학원이 2차가 진행이 되고요. 아마 이거 맨 앞에 있을 겁니다. 뒤에 있나요? 아, 뒤쪽에 보시면 있겠네요. 24년 대비 나와 있지 않네요. 여기는 지금 25년 대비로 당황스럽네요. 네, 죄송합니다. 25년 대비로 돼 있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네, 그냥 네, 거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여기 이쪽에. 네, 한쪽 넘겨보시면,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에게 25년 대비를 설명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래서 하나하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형 모의고사. 네,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렇게 해서 6월 8일 날, 토요일부터 8회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1회 때는 그냥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이론 강의만 할 거고요. 시험 모의고사는 2회부터 진행을 할 건데 진도별로 돼 있습니다. 즉 이제 순차적으로 강의를 진행했던 내용대로, 다만 과목 특성상 어떤 과목은 알려주지 않아도 일단은 진행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몰라도 일단 답안지에 양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어떤 양을 써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일단 진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간에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 있잖아요. 실전 모의고사는 그 진도 상관없이 범위도 안 알려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걸 부족한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범위, 그리고 전 과목 한 번에. 이거는 토요일 날 시간을 여기 수업 시간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5회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빠져있는 게 파이널이 빠져있는데, 파이널 강의는 이 하루 날 잡아가지고요. 각 과목별로 모든 총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과목에서는 사례가, 특정 과목은 판례가 중요한 과목들은, 아마 민법은 판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 최신 판례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제 그 전체에는 묶여있진 않지만 파이널 강의도 여러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파이널 강의는. 그래서 제가 일단 전체적인 것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건 5회 동안. 차이는 이거는 개별적으로 각각 그 시험이 시작하는 이 1교시 때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과목에 대한 이제 총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도 다시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전범위, 전 과목이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토요일 날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례 모의고사는 지금 실전 모의고사는 지금 현재 마감이 다 됐어요. 더 이상 접수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마감이, 그렇죠 팀장님? 접수가 안 되잖아요. 실전 모의고사는 접수 인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일단 이거 사례보유사를 지금 81.66 받으신 분도 작년에 이거는 신청을 하시고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여러분에게 오고 가는 시간조차가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분은 둘 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저는 둘 중에 이게 더 우선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답안지 어떤 걸 쓸지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강의를 들으셔야 나머지는 알고 나면 나머지 직접 혼자서 시간 찍고도 가능하세요. 어차피 8월, 9월 되면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저는 아마 이제 체라 인정사님들 다 추천할 겁니다. 이것도 아마 35자리, 40자리밖에 비어있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장 강의보다 실영상반으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를 사례보유사는 이거는 현장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이거는 제가 색깔을 여기는 이제 온라인 그 다음에 이것도 온라인 그리고 앞에 이론 강의를 더 들으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기본 아니면 심화 이거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들으신 분은 그거 그대로 온라인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온라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나머지를 현장 강의로 들으시고요. 지금 현재 구성은 제가 이제 팀장님께 뭐 얘기 드린 거는 전체 한 지금 각각 여기 그다음에 사례 실전해가지고 좀 150명으로 구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이제 그 강사하신 지금 강의하신 분들하고 저희는 목표로 일단은 이 중에서 한 100명 합격시키기 한번 해보려고 매년 30% 40%는 합격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9회 10회 계속 그랬던 거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150명 현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 100명 정도 합격을 왜냐하면 현장이 왜냐하면 체크를 해드리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약한지를 제가 체크를 계속 해드릴 수 있어서 온라인에 들으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그러니까 현장에서만의 좋은 이게 어떤 메리트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뭐 저는 이제 일요일날 강의합니다. 일요일날 강의 끝나고 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상담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 강의로 여러분이 최대한 결제를 하시면 그리고 그날 제가 이제 체크도 도와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건 학계오파울에서 최대의 장점은 그 점수 이게 점수 채점입니다. 채점. 저는 작년에 한 80명까지는 그날 당일날 채점해서 제가 당일날 저녁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합격하셨던 김승섭 행정사님이 자극을 받으셔서 계속 어떻게 하면 그분은 한 번도 뭐 사례 실전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2등, 3등, 2등, 3등 하셔서 그래서 자극이 되어서 본판 본래 이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이제 그 각자의 위치를 제가 점수를 체크를 해드리니까 그게 아마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기는 하지만 아마 긍정적인 스트레스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아마 실전 모의고사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40점을 넘으신 분이 없 그러니까 안 넘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분이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죠. 그러니까 매 모의고사 때 근데 그분도 합격하셨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이 사례 실전 모의고사까지 끝나고 나면 남는 기간이 아마 3주 정도 남거든요. 이 3주 정도에 본인이 부족한 걸 이제 메꾸기만 하시면 설사 모의고사 때 내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잘 만회하시면 결국은 1차도 여러분이 막판 싸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도 막판 싸움입니다. 이날 아마 모의사가 끝날 때쯤 하면 설날이 아니 추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석 기점으로 해서 시험이 저희가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날 어떻게 잘 준비하냐에 따라 이때 이제 아예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학계법학원에서는 딱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현장에서 부득이하게 이제 지역이 멀으신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현장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면 작년에 그래서 세종시에서 대전에서 오신 분도 합격을 이제 다 계속 오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세종시에 오신 분도 꾸준히 오셔서 합격도 하시고 그래서 현장에 최대한 오셔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강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 채점을 통해서 어차피 온라인으로 수업도 들을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현장으로 들으셔야 여러분이 합격에 좀 더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채점도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채점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부족한 거를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 시간이 좀 거의 다 되었는데 아까 제 거 파트 한번 보시면
72페이지 한 번만 보실까요? 72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73페이지 저렇게 보시면 실제 사례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뭘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제 수업을 약간 얼핏 들으신 분은 제가 형광펜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형광펜, 네. 행정사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형광펜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강약을 뭘 읽으면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워지지만 나중에는 아, 신기할 정도로 실무법이 여러분의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실전모의사도 이렇게 똑같이 계속 이러한 패턴으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답안풀이를 제가 이렇게 다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답안풀이를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일정한 패턴의 양을 일정한 걸 애울 수 있게 제가 지금 글씨가 좀 깨알 같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다 전달해 드릴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의 점수 체크를 이렇게 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표는 모의고사 때 55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로 나오시더라고요. 실제 모의고사 때. 그런데 아까도 40점대에 있으셨던 분들도 포기하지 않아서 좋은 합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인 거죠. 합격할 확률. 그러니까 안타까운 분은 매번 모의고사 때 60점을 넘었는데 다른 과목에서 꽈랑이 나와서 좀 아쉽게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컨디션을 잘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는 여러분의 위치, 나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거이지 합격을 무조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다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걸 꼭 보시면서 다만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점수 체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65점 기준으로 돼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만점을 그냥 70점으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과 어떤 틀을 이렇게 그 답안 쓰는 방법, 답안에 표현하는 방법을 잘 익히신 다음에 점수를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어떤 점수 몇 점 맞으면 몇 점대가 나오는구나 예측이 되고 거의 대부분 시험장이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하거나 높은 점수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수를 제가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렇게 뒤에 보시면서 78페이지 보시면 일단 평균 점수가 39점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원에서 81.66이 맞으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작년에 이제 저희가 12회가 12월 4일 날 합격자 발표인데요. 특별하지 않으면 12월 5일 날 목요일 날 저희가 합격자 설명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하신 분들 다 불러서 그날 작년에도 이렇게 팀장님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정도 숫자로 여기 앉으셨어요. 이렇게 똑같이 앉으셔가지고 각자 자기가 받았던 점수 얘기도 하면서 했을 때 실무법이 압도적으로 65점 이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 있건데 어떻게 하면 65점 받을 수 있는지 얘기해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은 여기 카페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이 합격하신 분들 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는 재밌지는 않습니다. 네, 강의 지금 또 들어가 있겠지만 재밌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은 지금 제 거 수업 들으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제 그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10월 5일 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혜란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2차 사무관리론을 전임으로 맡고 있습니다. 저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제 1차를 합격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선 정말 축하드리고 사실상 1차가 객관식이어서 절대평가라 아무래도 좀 수월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체감상 지금 매년 1차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험 잘 합격하셨고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이제 1차가 합격했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2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 2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내년에 2차를 보긴 하겠지만 일단 한번 오래 봐보자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무조건 오래 붙어야겠다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차를 어제 보고 나서 바로 오늘 오셨다는 거는 어떤 마음을 당연히 가지셔야겠어요?
무조건 올해 끝내자. 혹시나 올해 일단 봐보고 내년에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오늘 다시 마음가짐을 새로 고치셔서 무조건 올해 끝내겠다. 이 마음으로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제 사무관리로 제가 맞잖아요. 사무관리로는 전문직 시험 중에서 행정사에만 있는 시험이에요. 다른 실무라든지 절차라든지 민법은 다른 전문직 시험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무관리로는 유일하게 행정사 시험에만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행정사인 저도 여러분들께 잘 가르쳐드릴 수도 있고 사실상 유리한 점은 모두가 지금 공평한 사항이에요. 모두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을 태어나서 처음 보기 때문에 지금 다 똑같은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이랑 똑같이 동차로 합격을 했어요. 저는 생동차. 생동차는 뭐냐면 1차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를 시작한 게 이제 생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6월 1일에 끝나고 6월 2일에 책을 구매를 해서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생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동차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해 사무관리론 과락률이 45%가 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절반은 사무관리론 때문에 과락이 난 거예요. 40점이 안 돼서 떨어진 거죠. 그해 제가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로 무려 전국 32등으로 동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전 이제 동차 합격할 수 있는 수업 과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2차 과목을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두 가지로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행정사이기 이전에 저는 행정학 전공자예요. 행정학, 학사, 석사, 박사, 수료까지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정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최고의 전문성과 실력으로 가르쳐 드릴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첨삭을 받으셔야 돼요. 답안지를 아무리 열심히 외운다고 해도 이상한 답안을 쓰면 떨어집니다. 자,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이번에 중간고사 때도 계속 학부에서 계속 이제 첨삭 그레이딩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답안지 논술 답안지를 엄청 열심히 써요. 빽빽하게 써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원하는 키워드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막 외우고 열심히 외우고 답안지 작성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원하는 답안지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장을 쓰든 세 장을 쓰든 네 장을 쓰든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번 전략을 잘못 짜면은 1년이 리셋이 되죠. 지금 우리 1년 1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보통 직장 병행하신 분들도 많은데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과 우리의 비용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3개월, 4개월 바짝 잡고 공부하셔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 오신 것만으로 계획을 짜신 거니까 지금 아마 1차 끝나고 계획을 짜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늦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게 시험 D-Day가 정해져 있죠. 지금 이제 똑같이 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동차를 오늘 계획하시면 빠르게 정하셔서 6월 8일부터는 최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사무관리로는 행정사에만 있는 과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사무관리로는 굉장히 특이하게 사례형 문제 없어요. 사례형 문제 없고 다 단문형으로 나옵니다. A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B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과락이 왜 나냐? 1번, 암기를 못한다. 암기를 못해요. 자,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1번 암기를 못한다. 지금 두 번째, 답을 썼다고 해도 정확한 키워드를 넣지 못한다.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을 제가 핵심 요약집에 논점화 시켜서 약 75개 정도 되어 있어요. 근데 좀 기본적인 거 빼고 하면은 한 70개 정도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집을 구매를 하시면 만 원대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그냥 커피 두 명이서 안 먹으면 되는 그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3개월, 4개월 동안 그냥 손에서 계속 놓지 않고 통학하실 때, 뭐 통근하실 때, 지하철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냥 토픽 70개를 내가 죽어도 이걸 다 외우겠다. 달달달달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70개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강의를 동차생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까지 다 들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핵심 심화 강의가 있어요. 핵심 심화 강의. 핵심 심화 강의가 약 30몇 강이에요. 33에서 36강 정도 될 건데 이 핵심 심화 강의를 하나를 수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 말고 핵심 심화 강의 하나를 수강을 하시고
교재는 이제 핵심 요약지 10,000원대로 말씀드렸죠. 그거 하나 구매하셔서 달달달달 외워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요약집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하나를 서브로 구매를 하셔서 내가 요약집을 보는데 이 내용은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펴가시면서 이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의는 요거를 꼭 수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동차생분들이 강의는 다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강의 듣다가 끝나요. 강의 듣다가 시험장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쓰고 내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차로 합격을 하려면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냐? 강의는 합격하는 동차생도 듣고 떨어지는 동차생도 강의는 다 들어요.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이 떨어졌대요. 제가 물어봐요. 혹시 모의고사 해보셨어요? 거의 100이면 100 모의고사 연습 안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합격하는 동차생과 떨어지는 동차생의 차이는 단연코 모의고사요, 모의고사.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모의고사. 저 이제 어제 1차 시험 쳤고요. 아직 2차 교재도 없는데 모의고사 어떻게 봐요? 지금 이제 강의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세요. 자,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오래 끝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가 6월 8일에 개강을 합니다. 개강을 하는데 이때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안 보고 여러분들은 시험을 언제 처음 보냐면 6월 15일에 사례형 모의고사 1회를 처음 볼 거예요. 그럼 지금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죠. 2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때 6월 8일에 시험을 보진 않고 수업이 와서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이만큼 범위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공부해오세요라고 범위를 드리면 그만큼 공부해서 6월 15일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그 수업 강평 들으면서 그 다음에 요만큼 볼 거예요 하고 그 다음 주에 공부해서 시험 보고 이거를 8회 동안 하셔야지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보고 인강만 열심히 듣다가 갑자기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 8월에 전체 범위를 랜덤하게 봐요. 그거를 인강만 듣다가 갑자기 뛰라고 하면 할 수가 없겠죠. 단계별로 걸음 걷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랜덤한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실전을 갈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백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동차생분들은 다 열심히는 해요. 뭘 열심히 해요?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들어요. 강의는 당연히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거는 하나, 답안지를 그날 작성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키워드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사실상 그 2차가 너무 강점이어서 아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석도 저희가 배출했고 합격생은 여러분들 합격자 모임, 행정사 합격자 모임에 가면은 학원 동기끼리 엄청 친해져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 출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 친해집니다. 자, 그런 만큼 2차는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강의 열심히 듣는 건 당연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6월 8일에 만약에 내가 정말 바빠서 6월 15일에 모의고사를 보려고 했는데 못 썼다. 당연히 못 쓸 수 있어요. 저도 한 2주, 3주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못 썼어요. 그냥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한 문제, 두 문제밖에 못 썼다. 그러면 내가 그 주말에 나머지 문제 더 외우면 되죠. 그럼 그 다음 주에 목표는 뭐예요? 아, 나는 다음 주에는 한 세 문제는 내가 써야겠다.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가시면서 이 사례형 모의고사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례형 모의고사도 왜 들어야 되냐. 자, 작년에 여러분들의 바로 위키수 이제 10일에 기출문제 보시면 10일에 기출문제 보통 문제 1이 40점 배점으로 사무관리론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문제 1, 이제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작년 10일에 기출문제 문제 1에 물음 1, 물음 2 다 어디서 왔냐? 사례형 모의고사 1회 제가 1번으로 냈던 거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사례형 제가 6회에서 냈던 서식문제, 기출문제, 문제 3번 나왔었고 또 사례에서 제가 4회 모의고사 냈던 공문서 종류 그리고 처리의 기본 원칙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모의고사 따라가면서 개정을 들으셔야지 풀 수 있었던 그 문제도 문제 4번에 나왔어요. 한마디로 문제 1, 2, 3, 4 중에 세 문제 사례형 모의고사 냈던 거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근데 이런 연습을 내가 강의 듣다가 못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답안을 써야지 여러분을 합격을 하는데 머릿속에 아는 거는 많아져요. 그러면 유해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쓸 수 있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문제를 적중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제가 찍는, 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답안지를 써야지 합격을 하는 시험을 보는 사람들인데 답안지 연습은 오히려 안 하고 자꾸 인강만 듣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형 모의고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왜냐면 평일에 혹시 직장 병행하신 분들 끝나고 이제 인강 들으셔야 되죠.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하고 나서 모의고사 보셔야죠. 당연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든데 3개월, 4개월 그냥 힘들고 합격을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거를 장기간으로 가시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유해생 의외로 직장 병행하신 분들은 이런 단기간에 몰아붙이는 걸 못해서 재수, 삼수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시험도 그렇고 다른 시험도 그렇고 최대 시험 직전에 한두 달에 몰아붙이는 시험이에요. 몰아붙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기준으로 시험일 기준 최소한 2주 정도는 거의 휴가 쓰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마지막에 몰아붙이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관리로는 암기 100%예요. 암기 100%. 절대 꼬는 거 없고 암기 100%고 굉장히 정직한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왜 똑같이 외우고 쓰는데 누구는 점수가 2점수고 누구는 2점수냐? 키워드를 엉뚱한 거를 써요. 저도 학부생들 계속 이제 첨삭을 하면은 뭐 정말 기본적인 실수, 문제 2에 대해서 문제 2를 써야 되는데 3이라고 쓰는 거?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통으로 날아가죠.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0점을 주고 싶은데 어쨌든 대학생은 이제 배워야 되니까 점수를 주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전문직 우리가 등수 차이로 합불에 갈리기 때문에 문제 잘못 쓰는 실수 나는 안 할 것 같지만 매년 있어요. 매년 절대 안 되고 두 번째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 다 빼놓고 이상한 막 소설 쓴다. 물론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령의 근거에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키워드는 명확해요. 그거를 다 들어가게끔 연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 당연히 지금 이제 시험 끝나서 나 2차 하나도 공부 못했다 라고 해서 강의부터 다 듣고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보겠다. 매년 봐요. 근데 그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쓸 수가 없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저랑 모의고사 끝까지 해서 우리가 합격까지 제가 페이스메이커로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지금은 요 공부 방법 하셔야 되고 지금은 요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조절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일까지 제가 멘탈 관리 그리고 일정 관리하면서 처음부터 꼼꼼히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만을 저는 이제 가르쳐 드릴 거고 합격하고 나서도 저희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같은 필드에 행정사 업계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출입국에 가거나 이제 업무할 때 행정사분들, 저희 수험생님분들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같은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단기 합격한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일단 오늘은 보고 내년에 한 번 더 볼 수 있겠다. 그 마음 절대 갖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올해 내가 끝나겠다. 이 마음으로만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사무관리론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잘 가르쳐 드릴 자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정하시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최소 6월 8일까지는 정하셔서 혹시나 이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현장 강의를 듣고 싶어도 못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도 꼭 모의고사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학원 스케줄과 동일하게 프린트를 하시든 스터디를 조직을 하시든 해서 동일한 환경을 세팅을 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응시를 하셔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는 논술형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은 이 논술형 시험을 아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보셔서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잘 통과하셨지만 2차는 이제 완전 다른 싸움이다. 다른 싸움이고 모의고사 연습 그리고 논술형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3개월, 4개월은 이제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잡고 아 올해 끝내겠다 그 마음으로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격을 위한 이제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박수의 소리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